네, 지방의회가 앞다투어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된 탓인데 지방의원들이 재입속부터 챙긴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김환관 기자입니다. 전라북도의회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꾸려졌습니다. 도의원의 의정비는 직무활동비인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 포함 연간 5,311만 원, 전국 17개 시도 14위 규모로 도의회는 정부의 최소 기준인 올해 공무원 급여 인상률 2.6% 수준의 현실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인 도민의 여론이나 지역 경제 상황을 고려했을 때 공무원 인상폭에 맞춘 최소한의 그 정도 인상폭이 적당한 것이 아닌가. 군산시와 장수군 의회가 이미 월정수당 기준 내년 의정비를 2.6% 올렸고 전주시도 같은 수준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정비 논란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지난달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이 그 계기가 됐습니다. 의정비 산정 기준이 완화된 탓인데 임실군은 월정수당 9.8% 인상안을 제시했다. 주민 반대로 현재 수준으로 동결해야 하는 웃지 못할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여론조사 실시했는데 대부분의 그 주민들께서 그 담장안이 좀 높은 수준이다. 현재의 그 의정비 수준이 가장 적정하다 이렇게 그 결과가 나왔거든요. 나머지 도내 시군도 의정비 수준이 전국 하위권이라며 최소 수준의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의견입니다. 시민단체에서는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의원 입속 챙기기에 이용한다며 부작용을 우려합니다. 지방분권 이야기가 나오면서 바로 인상 이야기가 나오게 되니까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거부반응도 많고 유럽의 선진국이나 또 선진국의 민주주의 모습은 아닌 것 같다. 도내 지방의원들은 의정비 인상을 현실화라고 강조하지만 그 명분이나 당위성을 지지하는 유권자가 많지 않다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MBC 뉴스 김한과입니다.